저 아래 리프트 기둥이 있지? 거기까지 내려갈 건데, 내가 여기서부터 요첫 번째 리프트까지는 피보팅으로 내려가고, 아래쪽은 타빙 엣지를 한쪽만 걸어가지고 돌려볼게. 그걸 자세히 한번 봐. 적당히 따라 내려오면서 쫓아오면서 봐야 돼. 그냥 여기서 보면 안 보이니까 잘 봐. 피보팅으로만 내려가다가 저 기둥 지나면서 카빙을 할 거야. 차이가 보여? 네, 다르긴 다르네. 다시 피보팅은 진짜 이런 완전 떨어지네. 다시 피보팅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본인이 한번 피보팅을 해봐. 그러니까 피보팅은 하빙은 엣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 그게 아니라 쭉 내려가다 확 돌리고 쭉 내려가다 확 돌리는 거야. 피보팅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여기까지만. 엣지를 거의 안 쓰지. 상체를 움직이니까 엣지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빠져서 피보팅이 되잖아. 상체를 고정시켜, 위에다가. 다시 한번 봐봐. 상체는 앞에 봐. 상체는 정면 봐, 정면. 돌리지 마. 상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상체는 앞에 봐, 그냥. 일로 와. 내려가서 봐. 저기 내려가서 다시 한번 봐봐. 상체가 어떻게 보여? 상체는 딱 고정되어 있네, 쇼트 하듯이. 그렇지. 상체는 앞에 딱 고정시켜 놓고 피보팅으로만 다리를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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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손을 그러니까 찍고 돌리는 거지. 그렇지. 찍고 돌려야지. 그리고 항상 여기 정강이에다가 기대. 앞에다가 기대 놓으면 각이 생기잖아. 그 각만큼 이 각이 접혀야 돼, 같이. 고관절도. 아, 고관절도? 고관절도 접혀야 돼, 이 정도로. 봐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도가. 그리고 배는 내밀고 가슴은 열고 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자, 다시 이거 타보자. 저기 위험 표시 있지? 네. 거기까지 내려가서 봐. 거기서 내가 저 아래 기둥까지 피보팅 내려가다가 쇼턴, 피보팅 내려가다가 회전, 피보팅 내려가다가 카빙 두 번 할 테니까 가서 봐봐.
자, 머릿속에 분명히 인지됐어? 아, 근데 이게 몸이 계속 이제 왔다 하네. 엣지가 돌릴락 말락 하다가지고. 다시 여기서 피보팅으로 쭉 내려가봐. 뒤에 따라가면서 봐줄게. 아니 그러면 폴을 좀 쳐주라. 팔을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상체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허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네 이제. 상체를 앞에다 고정시켜. 고관절만 쓰는 거야, 밑에만. 다시 내려가봐. 초점을 봐줄게. 몸 돌리지 말고 상체 고정. 잠깐 쉬어. 봐봐. 그러면은 팔을 앞으로 나란히. 폴을 앞으로 앞방향으로 해. 그래, 그걸 유지시켜 계속. 폴 들어가. 수도 봐봐. 폴을 유지시키라는 거는 자세를 바꾸지 말라는 소리. 봐봐. 그렇지. 좋아. 그렇지. 다시 저기 리프트까지 피보팅으로. 파이팅! 제대로 한번 타봐. 팔 빼고 팔 앞으로. 위에 피보팅은 많이 좋아졌어. 근데 엣지 걸 때, 카빙 걸 때는 확실하게 넣어. 확실하게 노란 소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밟아주러. 이렇게 밟아줄 때 손바닥 있지, 발바닥 있으면은 발가락 있고 여기 있지, 여기 중간 아치. 여기를 눌러주는 거야. 발가락, 엄지발가락 아래로. 자, 그렇게 한번 타봐. 피보팅 하다가 대전.
차빙이 어정쩡하게 걸려. 어정쩡하게. 걸려서 그런가? 아, 걸리는 것도 안각각도 없고 안각각도 없고. 걸을 때? 아니, 뭐, 이걸 다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말고 힘을 주라고. 앞발에서 힘을, 앞발 거로 딱 힘을 주잖아. 걸린단 말이야. 걸렸으면 그대로 밀어주면은 그 라인으로 쭉 빠진다고. 그냥. 그렇지.